1년 전 이맘때쯤이었죠. 나루호 발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환호했었는데요. 자, 올해부터는 우주 강국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. 완전한 우리 기술로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린다고 하는데요. 나루 우주센터 현지에서 서연아 기자입니다. 세 차례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한 나루호.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였지만 일단 엔진은 러시아에서 사온 제품이었습니다. 이제 다음 목표는 완전히 토종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. 300톤급의 3단 로켓으로 나루호보다 훨씬 크고 추진력도 두 배나 강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.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시험 설비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. 터보펌프의 시험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현장입니다. 로켓의 핵심 부품들은 이 같은 시험 설비를 통해 200차례 이상 검증을 거쳐야 신뢰성을 인정받게 됩니다. 엔진 추력의 핵심인 연소기와 터보 펌프의 시험 설비는 85% 정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. 석달뒤 완공되면 엔진 연소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핵심 부품이라고 할수 있는 연소기, 터보 펌프가 시험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내년 초가 되면은 7톤 및 75톤에 대한 조립체의 시험, 그러니까 엔진 성능 시험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. 엔진이 완성되면 2017년 시험 발사를 거쳐 2020년엔 한국형 발사체를 쏘아 올리게 됩니다. 같은 해 12월엔 탐사선을 실어 달까지 보낸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. 우리가 달 탐사를 통해서 우리 발사체 성능을 세계 만방에 확인을 시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똑같은 다른 나라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전 세계 우주 시장의 규모가 2020년 32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. 한국형 발사체로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새로운 꿈을 향해 힘찬 여정이 시작됐습니다.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.